자, 그럼 뉴스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3만 2천 달러 안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 3만 2천 달러가 줄어드는 건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 3만 불 이상인 걸 아는데 네. 꽤 많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작년에 3만 3천 4백 달러였어요. 그래서 올해 추정하는 거죠. 네. 이 정도 환율대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면은 한 3만 2천 달러 될 거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네. 어쨌든 원화를 환산한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처음으로 주는 거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근데 뭐 이게 이제 줄어드는 효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역성장을 했냐? 그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네. 작년에 비해서 좀 높아진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3만 달러라는 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국민 소득의 어떤 실질적인 국민의 어떤 생활 수준과의 연계성 네. 이런 것들이 나라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수출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계 소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배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 1인당 국민 소득 평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4명인데 그러면 3 곱하기 4. 한 13만 나와야지 13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억 한 1억 4, 5천 정도 돼야지 내가 네. 평균 치는 건데 그지? 네. 근데 전혀 얼추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네. 뭐 이재용 부회장도 섞여 있고 그렇죠. 뭐 기업들 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4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걸릴 거냐?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수준을 쭉 추계를 해보면 어쨌든 10년 안에는 4만 달러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4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미국이 8년이었고요. 네. 독일은 오히려 길었어요. 11년이었고요.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990년대 초 엔화 강세 시기에 3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선 다음에 3만에서 4만 바로 넘어 바로 넘어갔는데 그도 네. 쭉 미끄러져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편히 누워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3, 2014, 2015, 2016년도까지 매년 연말만 되면 우리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 야 3만 달러 벽 너무 높다. 왜냐하면 보세요. 2014년에 29,383달러였거든. 2014년? 네, 2014년에. 거의 3만 있는. 네, 그렇죠. 네. 2015년에 미끄러져서 28,813이었단 말이야. 어쨌든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 다음에 다시 2016년도에 29,394.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거의 정체 내지는 그래서 꼴딱꼴딱 한 거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우리가 3% 이상 성장하고 원화도 강세였단 말이에요. 쑥 올라가 버린 거죠. 네. 3만 1,700.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어쨌든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거 괜찮았기 때문에 3만 3천 그리고 원화도 강세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미끄러졌다는 건데 다시 2015, 16 혹은 14년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네. 내년에 무언가 우리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데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네. 단지 우리가 기대를 거는 거는 기존 산업, 반도체 혹은 조선 뭐 이런 것들의 사이클 경기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사이클상 경기 확장이라든지 이런 좀 호황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기대만 있단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몇몇 산업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처럼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창업된 지 한 10년 20년짜리 어떤 아주 혁신 기업들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 불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가 입증된 DLF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 DLF의 배상 비율을 예. 손해액의 40에서 80%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한 80%를 손해를 봤는데 예. 불안전 판매가 아주 심한 게 확정됐다면 한 6,400만 원 정도는
그 80%인 8천만 원의 맥시멈 80%. 80%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네.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뭐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건 은행의 과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감원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제 열게 되죠. 그러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이걸 개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 케이스를 놓고 대표성을 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 요걸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 범주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금융사에서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된 6건의 이 판결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자율조정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지금 분위기는 은행들도 금감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은행장 모임 하는데 한두 개 은행은 아예 안 왔단 말이에요.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금융감독원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검사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감사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장들 입장에서는 야 서로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받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정 못 받으면 이제 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6건에 대해 손해액에 말씀하신 것도 80%를 배상하기로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사례별 비율이 80%가 하나 있었고 75%가 하나 있었고 65, 55 그리고 두 건에 40%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투자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79세예요. 만 79세겠지. 네. 그리고 난청이야. 어르신들 중에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김 PD.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잖아. 근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거 그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르신. 네. 사인하세요. 네. 이렇게 한 부분이 몇 퍼센트냐? 80%. 그게 80%. 네. 근데 이제 이 80%의 배상 비율이 그럼 낮은 거냐?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그 분쟁 조정 사례에서도 네. 80%는 없었다는 거예요.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게 70%는 니네들 배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80% 주로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분들에게 뭐 숙려 제도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이게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네. 이거 안전하니까 어르신 하시죠. 이렇게 이게 75%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투자 경험이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입니다. 0%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절대 0% 아니었잖아요. 네. 독일 금리 마이너스 10% 되면 뭐 마이너스 0.8 이상 되면은 뭐 0.7 이상 되면은 이거 손실 확정 100%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75%만 물어주지? 이건 포도 내지 거짓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면 몰랐거나.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네. 아니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써 있기는 예를 들면 손실 가능성이 써 있는데 말로는 정프로 은행 가서 이만큼 다 읽어요? 아니 잘 못 읽죠. 네. 네. 아니 뇌생남 정프로도 안 읽는 거를 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60대 주부가 맨날 얼굴 보는 PB가 아 사모님 이거 손실 확률 제로거든요. 그러면 안 읽게 되지. 손실 그렇죠. 네. 네. 믿어주죠. 그렇죠? 여튼 이제 그 문서상으로 네.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아마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은 네. A 은행 케이스예요. 손실 배수 등 위험성 설명이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케이스가 가장 낮은 건데 이게 이제 40% 물어줘라. 예. 네. 그 정도면 40%.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모임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제가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니 불완전 판매라는 게 확실한데 예를 들면 내부 통제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그러니까 이 은행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일선 영업 직원들에게 그런 통제를 하지 않은 거를 20%밖에 인정을 안 돼. 그러니까 한국별로 이제 그 은행의 과실을 이렇게 요건 20% 이렇게 할 때 네. 요거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갈 수도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뭐 사실 이게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나 지금 분위기는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불만이고 은행들은 그냥 마지못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DLF 판매 총액을 보니까 7,950억이었는데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독일 국채와 미국 영국 이자율 스왑 CMS라고 하는데 이게 2,080억 원어치가 평균 52.7%가 손실이 네네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95억 원이 날아간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네. 보시자고요. 근데 80% 정도 받으면 그걸 소송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난청인 어르신께서. 네네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분들은 잘 배송 못 받고 오히려 뭐 어떤 막 은행 가서 막 저 들어놓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은행이 아유 그냥 그럼 좀 쉽게 가자 이래갖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상 많이 주고 이러지 않아요. 들어놓는다고 배상 주면은 그거 저 책임관계 안 따지면 배임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물어줄 건 물어주고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DLF 사태의 손실을 금감원이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예.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역시 오늘도 등장합니다. 네, 트럼프. 트럼프가 어제도 KBS에서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네요. 그만큼 네. 관심이 많은가 봐요.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 국가들 겨냥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협박적 발언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근데 묘하게 네. 이 발언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날이었어요, 제가. 네. 별무소득으로 이제 아예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하고 헤어진 날 이 나토에 이건 이제 나토에 그 전날 갔다가 귀국한 다음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토에 관한 한 너무 터무니없는가 또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아. 네. 미국이 엄청 내는 거예요. 사실 현재까지 방위비에 대해서요. 나토에. 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많이 내니까 니네들도 더 많이 내라는 건데 네. 사실상 우리하고 좀 다른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평택에 대한 평택에 지금 그 땅도 엄청나게 제공을 했죠. 네, 그것도 네, 엄청 네. 그래서 다섯 배 여섯 배씩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에서 나토를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무역상의 어떤 그 압박인데 그게 네. 뭐냐 유럽 차예요. 그럼 독일이에요? 네, 독일. 아, 독일을 그게, 노린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유럽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게 지금 독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거 재앙 아니겠어요? 독일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다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도 25% 매길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철강 알리면 예, 그랬잖아요. 지난주인가요? 네. 이번 주인가요?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또 관세 매긴다. 거기에도 사실 우리나라만 거기 세 나라에 포함됐는데 우리나라만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의 아. 진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한국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 부자 나라라고. 네. 한국 부자 나라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수출액이 우리도 꽤 되죠. 미국에 네. 한참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또 여기다가 대고 관세를 뭐 네.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럴. 야, 근데 저런 댓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온 HY 방위비 좀 내자는 분도 있네요. 지금 아.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너무 적다는 분. 아. 뭐 생각이야 뭐 다 다르실 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방위비도 많다는 분도 있고요 뭐 네. 지금 우리가 내는 방위비 또 채 미국이 쓰지도 않고 자꾸 쌓아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 방위비가 우리 저 군무원들 위주로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크고 그것이 원쿠션 매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바로 전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묘하게 워싱턴 DC에서 네.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 나온 거의 그 시점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찝찔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역시 사고 돈 내는 나라가 뭔가 협상에서 파워는 있군요. 수입 많이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아, 큰일 났네. 자, 뉴스 3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